쇽. 잘 썼어? 잘 썼지. 저희 아버지 아버님이 고 허장강 씨이세요. 그래서 허장강 씨 딸이고 또 우리 동생이 허준호 배우가 있고 닮으셨다. 또 오빠 그러네. 큰 오빠가 허기호 배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배우 집안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희구랑 같이 촬영들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면서 전부 다 모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친하게 된 거예요. 언니 동생 하면서. 뭐 좀 어떻게 안 될까요? 언니가 냉장고 열어봐. 그래? 봐도 돼. 뭐 언니 뭐 새삼스럽게 왜 그래? 내가 언니네 집 가서 냉장고 문 여는 거나. 언니! 응? 내가 저기 줄게. 뭐? 레몬물 줄게. 야 무슨 레몬이 이렇게 많아? 항상 레몬은 제일 아, 레몬 크지. 다이어트. 오, 그거 청 청 담으시려고요? 아니 저는 아침마다 저 레몬 물을 먹어요. 아 건강에 좋아? 몸에 독소도 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. 그렇게 많이 먹으면 소 안 아파? 물 살짝 따뜻하게 미온수 해가지고 레몬 두 개 이렇게 갈아가지고 레몬 물이 바로 먹으면 조금 쉬잖아. 미온수에다가 짜서. 근데 레몬이 신맛이잖아요. 네. 근데 살 찌는 것만 가지고 볼 때는 신맛은 그렇게 유리한 맛은 아니에요. 그래요? 네, 신맛이 수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 찌는 거를 오히려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. 입맛을 이렇게 돋구잖아요. 예, 네,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하루에 한 개 정도만. 좀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? 그냥 스퀴저로 짜서 레몬 저렇게 생즙을 낸 다음에 좀 따뜻한 물에다 먼저 부어요. 그 다음에 그 물을 식힌 다음에 먹어요. 근데 그 작업을 네. 그 전날 해놓고 네. 다음날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. 그래요? 이유가 있습니까? 네. 그렇게 해야 좀 더 레몬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성분들을 네. 저 올고지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일을 좀 덜었네요. 집을 안 차도 되니까. 맨날 이거 이래가지고 오른 팔뚝만 더 굵었는데. 조금 독하면 물 더 넣어도 되고 어때? 생각보다 좋은데? 아무렇지 않지? 야 근데 이렇게 운동 끝나고 오면 배고파. 준비하는 중간에 좀 중간 간식 그런 거 넌 안 먹냐? 나 간식 잘 안 하는데. 어? 나 간식 잘 안 하는데. 좀 기다려봐. 한번 조사지 한번 해보고. 여기 유점이 얘 봐. 뭐 안 먹는다고? 여기 있네. 이거 봐라. 아까 간식 안 드시려고. 언니 뭐 해? 아니 진짜 안 먹어요. 저희 거의 편의점 수준으로. 안 먹어, 있어? 안 먹어. 아, 쭈구리. 야, 너 이런 거 다 먹어. 이거 다 살구가, 이거. 너 이런 게 있었구만. 언니 나 그거 안 먹어. 내 거 아니오. 너 이런 거 다 살구가. 저 진짜 안 먹어요. 저거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사가지고 왔다가 술안주로 드시다 남겨놓은 거 쟁여놨다가 다음번에 또 먹으려고 놓은 거지 제가 안 먹어요. 아, 좀 믿어주세요. 보통 손님들이 보통 뭐 사가지고 올 때는 집 주인이 좋아하는 걸 주로 사가지고 아, 맞아. 아니야, 자기들이 먹을 거 사오는 거야. 그건 맞아. 뭐예요? 너 이거 뭐야? 바리스타 자격증 땄어? 우수상 받았네. 언니. 나 공부 너무 열심히 잘했다고 우수상 줬어. 야 그럼 우리 디저트로 커피 또 너의 실력 좀 볼까? 간식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니? 뭐야? 아니 바리스타면 그러니까 저 인스턴트 커피 아닌가요? 언니 드세요. 너 커피가 하나야? 나 커피 안 마시잖아. 바리스타인데 안 마셔? 불면증 심해가지고 응. 커피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셔서 응. 그때 커피 딱 끊었지. 나는 커피가 그렇게 딱 끊을 줄 몰랐어. 아 맛있다. 언니 바리스타의 손으로 탄 커피야. 바리스타가 잘렸어.
아니, 요즘 커피도 안 먹는 사람이 무슨 커피야. 이렇게 잘 만들어. 언니, 그거. 인스턴트 커피야. 인스턴트 커피야. 언니, 인스턴트 커피도 물 온도가 어떠냐. 응. 이거에 따라서 커피 맛이 확 달라지는 거야. 아, 진짜예요. 내가 해몽이다. 알겠습니다. 아휴,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도 약을 먹어야 돼. 무슨 약이야, 그거는? 얘기했잖아,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고. 심장약? 하도 두근거림이 심해가지고 난 이 약이 없으면 못 살아. 갱년기야? 응. 호르몬? 그러니까 그 갱년기에도 심장 두근거림 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그게 또 나잖아? 나이 먹으니까 언니 음식을 너무 잘라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. 그렇지 않아? 맞아 맞아. 커피도 당신의 몸에 안 좋으니 드시지 마세요. 그럼 그 좋아하는 커피도 안 먹어야 되지. 나 언니 미역국을 7년 동안 못 먹었었어. 미역은 사실 몸에 좋은 건데 이 내 갑상선에는 안 좋은 거야. 내가 또 갑상선 그렇겠네. 항진증이 있잖아. 너무 아픈 시절을 보냈어 너. 그때 아버님 간호할 때잖니. 아버지 간병을 해야 돼서 근데 내 몸이 아프다고 치료를 받으러 갈 상황이 못 됐어. 그 갑상선 항진도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화병이에요. 화병. 화를 많이 끓이신 거예요. 스트레스가 엄청 나서 났었어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버님을 간호하시느라고 생기는 그 스트레스와 네, 또, 예. 그게 컸었어요. 또 연예인들은 활동도 해야지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활동을 아예 못하니까 네. 거기에 오늘 압박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. 아유, 지저분해. 흉보겠다, 흉보겠다. 아이고, 아버지. 그대로 떴구나. 아이고. 아빠가 쓰던 거고, 요것만 티지. 다 흰색인데, 요거는 우리 아빠가. 아빠 거지. 아빠가 쓰던 물건인데, 이거는 죽어도 못 버릴 것 같아. 아직도 아버지 생각 많이 하고 있냐? 맨날 하잖아, 맨날. 아이고,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. 그래야 되는데. 실감도 안 나고 그냥 오로지 아버지 생각이야. 돌아가신 지 지금 15년도 10월 3일날 돌아가셨는데 아유 내가 이거를 이 방 청소하면 맨날 쓸고 닦는 거야. 우리 아버지가 쓰시던 일기장이 이거 하나 남았나 봐. 아 이거 귀한 거 갖고 있네 아직까지도. 2005년 1월 1일날 강원도 정선에서 새해 맞이를 했다. 희구와 재야의 종소리 그리고 새해 축복 전화를 했대.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로 저기 정선에 가셨냐면 2005년도에 자식들 아버지가 이제 치매로 해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혼자 떠나시겠다 그러면서 글쎄 어머 자식들 몰래 새벽에 짐 싸가지고 나가신 거야. 아유 참. 아버지 정신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 연고도 없는 곳에 가셔서 혼자 사신다. 아버지 치매 환자 아빠 한 분만 모신 게 아니에요. 엄마도 치매가 왔는데 두 분 다 모셨고 그 두 분 치매 환자를 모시면서 이 모든 것이 저한테 다 떠다 밀어진 거죠, 책임을.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우울증, 공황장애, 막 갑상선 항진증, 막 이 자궁상근증, 이런 게 막 주르륵 주르륵 오면서 저를, 두 눈으로 저를 본 사람은, 제 곧 죽겠다 그랬었어요. 간병을 하면서 오면서 내 몸을 관리를 못해서 아마 쟤는 죽을 거다. 그건 다 갱년기야. 알았어. 갱년기 물러가자고. 진짜 아니 이렇게 보는데 아유 좀 그러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네요. 어머님 아버님 치매 그 간병 하시느라고 그
활동도 못 하시는 그 스트레스와 또 간병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와 네.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네.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못 보는 시간 동안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네요. 지금 제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웃고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정말 저희 VCR에서 나왔듯이 제가 저를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은 저 작은 딸, 그러니까 작은 딸이었거든요. 예, 제가 막내딸이세요? 네.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겨낸 것도 참 다행이에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, 큰 일을 겪으셨군요. 갱년기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예. 면의 증상들을 사실 이거 하나로 요약해서도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. 저희가 또 살이 찌면서 힘든 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.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네, 예, 맞아요. 구분할 수 있는 체성분 검사로도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나 보죠? 네, 예. 그렇습니다. 당시에 체중이 거의 10kg 가까이 쪘다고 그때 진료할 때 말씀하셨는데요. 네. 네. 건강한 여성들의 체지방률은 이제 20%에서 25% 정도 보고요. 갱년기가 지나간 여성들은 조금 더 여유를 줘서 25에서 30% 정도까지 예,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훌쩍 넘었죠. 42.7%니까 이게 이제 몸무게의 약 43%가 체지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이게 지금 저희가 그래도 이게 느낌이 안 오거든요. 42.7%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.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예. 체지방 위주로 살이 쪘고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도 꽤 높기는 했었습니다. 어떡해. 예. 그러니까 몸무게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가 네. 지방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. 선생님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. 근데 희구 씨 몸에서 네.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살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. 우리 장민욱 선생님이 체지방도 문제지만 내장 지방이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가 평화롭잖아요.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에서 이러면 지방에 위치가 달라져요. 피하, 피부 밑으로 가요. 이거는 우리 그 대사성 질환,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그 지방하고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나중에 내가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추위를 이기기 위한 지방인데요. 내가 막 화가 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내 삶을 후회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점철돼 있으면 이 지방이 어디로 가냐면 내장으로 가요. 아, 그렇구나. 왜냐하면 진짜? 그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내가 지방을 빨리 태워야 되니까. 사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지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나질 않아요. 제가 아니 우리 희구 씨 나는 정말 너무 존경합니다. 나도 너무 존경합니다. 간병하다 병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병나서 저 안 좋은 일도 있어. 주변에서 그런 말씀도 맞아요.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겨낸 것도 참 다행이에요. 근데 저 검사 받으러 갔는데 여기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기 좀 걷으세요. 그러더니 이렇게 됐는데 네. 뭐가 안 보인다고 자꾸 초음파 검사 뭐였지? 자꾸 안 보인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네. 네. 근데 그게 내가 너무 찔리는 거야 선생님 혹시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안 보이나요? 모든 게 제가 살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때 뭐가 안 보인다고 그러셨죠? 선생님? 자, 그때 검사가 초음파 검사예요 네.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방량이 많기는 했는데 네. 저는 사실 내장 지방량이 많은 게 훨씬 더 걱정이었거든요. 그래요? 자, 그 결과들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 간 초음파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걱정돼. 네, 찾기 힘들었다는 간 초음파 네. 사진 보냈습니다. 지방간 3기? 3기? 네. 몇 기까지 있습니까? 4기까지 있는 겁니다. 3기면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인 거죠? 5% 이상. 간세포가 지방으로 변환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. 간이 보통 이제 예. 1.5kg 정도 나가니까 5%면 이제 75g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75g 이상 간에 지방이 쌓이면 그걸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거죠. 근데 이게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.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?
아까 이제 5% 이상이면은 지방간이라고 했잖아요. 네. 5%에서 25% 정도까지를 1기라고 보고요. 25%에서 50%까지를 2기. 50% 이상 간세포가 지방으로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3기, 4기로 보는 겁니다. 와,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거네요. 네. 50%가 넘었으니까. 네, 이구 씨의 지방세포의 예. 50% 이상이 지금 이제 지방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거든요. 네. 그 부초음파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고 싶지 않아. 이제 간 문맥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하얗게 변했고 콩팥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의 음영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심지어 콩팥의 조직의 일부에서도 혹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요. 콩팥 조직에도 지방이 좀 쌓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. 나 여기 나 막 지금 막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. 네, 사실 이제 그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 결과도 궁금해 하셨고 지방간이 좀 있으세요. 자세한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라고 얘기한 게 이게 상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울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솔루션까지 다 드릴 거거든요. 네. 근데 너무 잘 나오신 게 딱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고 건강을 좀 챙겨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저희 건강 면세점에서 전화가 오셨다고 하니까 지금이 아주 그동안에 있었던 힘듦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방간은요 치료약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어머. 그런데 그게 꼭 나쁜 일은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수월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약이 없다는 거는 약이 필요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반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렇죠. 수도 있잖아요. 무조건 살을 빼셔야 돼요. 살을 빼면 지방간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넘어가면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. 그리고 살을 그때 가서는 빼기가 어려워요. 지금이 50대잖아요. 네.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. 지금 반드시 빼셔야 됩니다.